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JJ입니다. 제가 영상을 조금 이렇게 비교적 급하게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뭐 여러가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로부터 댓글로 달리는 걸 보니까 메디프런트라는 그 업체에서 뭐 바르면은 하얘진다는 토너 크림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가 리뷰를 했던 사진을 캡처를 해서 구매자가 남긴 리뷰인데 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새로 제보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JJ의 그 불사조 케이스 영상을 리얼 리뷰 영상이죠. 그거를 이제 불사조 케이스 업체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일정 부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유튜브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험을 했을 때 불사조 케이스를 여러 번 이렇게 집어 던졌었는데 7번 만에 깨졌죠. 그래서 예전에 광고를 할 때는 그쪽에서 광고를 하던 게 뭐 2층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이렇게 해놓고선 이번에는 7번이나 떨어뜨렸는데 깨지지 않는 케이스다 라고 뭐 튼튼함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제 영상으로 모자이크도 없이 광고를 돌리고 있는 거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캡처를 남겨놨습니다. 첫 번째 말씀드렸던 메디프런트라는 업체는 제가 어제 소속사와 얘기를 해서 오늘 처리가 되고 그게 내려갔다는 거를 제가 전해서 들었고요. 그리고 불사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저와 어떤 동의나 어떤 상의가 없었습니다. 지금 시국에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제 영상을 일정 부분 잘라서 본인들의 광고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지난번에 옛날에 광고를 했을 때는 2층에서 떨어뜨려도 멀쩡하다라고 해서 광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 기준이 뭐 바뀌어서 제 영상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직접 다시 촬영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. 저는 SNS에서 뭐 물건의 성능을 과장하고 또 이제 과대 광고를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제 영상을 추워도 뭐 돈을 몇 억을 주신다 그래도 사용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. 이 광고 영상 또한 저희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하게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광고하지 마시고요. 정직하게 해주세요. 제발.